호랑이의 시선! 안녕하세요, 호시입니다. 예. 한번 보시면 아, 생일 선물로 이제 선물한 옷이. 아! 호시라고 호랑이 옷을 선물해줬는데, 이게 표범이랑 그런 네. 거. 아~ 그래서 너 그때 상금 타서 호화롭게 요즘 지내다던데. 아, 요즘 그 상금으로 다 이거 한 거야. 그 다 한 순간이야. 스타일리스트 누나가 줬잖아. 쇠떡올락이다. 쇠떡올락. 어, 보더니. 떠나가! 떠나! 보더니, 어, 역전했어! 저는 진심으로 캐럿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지는 새끼. 아이,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아니 코파츠 PD님 왜 웃음을 갑자기 참지 못하고. 아, 살려주세요. 네. 바지는 새끼. 새끼. 요즘 멤버들이 위로가 많이 필요한가 봐요. 다들 포옹이 좋다고 하네요. 아니 그 가사가 진짜, 가사가 진짜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우지형을 위로하긴 하는 참에서 포옹 한번 해줄까요? 하나, 하나, 하나. 아 예예예, 예, 예. 아주 좋습니다. 누구시죠? 어디 누구세요? 어디 재래시장에서? 죄송합니다. 자 그럼 처음 분위기 좋으니까 호시 씨부터. 와우. Mom. Oh, mom. 안 타고 있죠. 미안. 호시 사고 쳤다. 아니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아니야. 어디서 있었어? 아니 반말 해야 된다고 했잖아. 아이스티 아니죠? 아메리카 어른들이 마시는 닮았지? 인정하기 싫은데 닮았네요. 나 바지 보였어? 와. 아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위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요. 뭔가 성적 이런 게 저희도 놀랄 만큼 좋아서 스케줄을 하면서 이렇게 애정하는 멤버가 다른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기 DAT 형은 왜 우지 형의 뽀뽀하기를 선택했어요? 저는 바는 것보다 해주는 게 더 좋아요. 혹시 지금 해주실 수 있나요? 거짓말 말하고 접는 거지. 아니 선병욱께 말해도 돼. 야 요즘 좀 놀았네. 호시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좀 해봤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 거짓말 치면 돼. 야 웃기게 거짓말 치면 돼. 난 호랑이. 이런 뻔한 데다가 숨길 수가 없어. 그럴 수가 없어. 그럼 저 안에 봐봐. 저. 아, 기회 좀 줄까? 아우 미안하다. 이때 안심한 사람을 한 명 봤어. 너야. 야, 눈빛이 저렇게 바뀌어?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소중해. 소중해. 이게 소중해. 조만. 야, 너 나가. 너야 이 자식아. 너 무슨? 야, 아니 나무도 믿지 마. 너 왜 그러는 거야? 너 아까 우리 협력한 것만 아 지켜주지 마. 너네 진짜 시민이야. 둥둥둥. 나도 민기야. 뭐야? 얘 갖고 무서워. 일단 잠깐만 여기서 나의 애기. 왜냐면 지금 두 개 다 애매해졌어. 자 잠깐만. 자 춤으로 지금 채우고 있죠. 해라 하고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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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추리 나도 약간 인정을 하겠어. 이거 거의 강요 아니야? 형 무서워. 좀만 맞춰줘. 아니 그래 좀만 맞춰. 왜냐면은 내가 형 어떻게 진짜 딱 들어맞아 이게. 왜냐면 내가 이게 딱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뭐 정신 부쩍 차려. 한 번 하면 두 번이 쉬워. 두 번 하면 세 번이 쉽다. 너지? 정말 아니야. 한 번만. 마피아도 저렇게 안 할 수 있어? 그래. 난 내가 마피아였어. 아 그렇지. 뭐 다음에. 어 도대체. 야 너 잘한다. 몰라. 나 이제 몰랐어. 노래 몰라. 네가 노래 모른다고? 이 게임에 노래 모른다고? 야 제일 중이 맞느냐? 야 너 사냥개한테 두 번째도 이 게임에 노래 모른대. 말이 안 되잖아. 그냥 마피아도 기분 나쁘겠다. 아 허지 여기 앉아서 이제 투표해. 앉아서 이제 투표해. 이분 왜 이렇게 이상해지고 왔어요 이분. 지금 내가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이 녀석의 표정을 봤어. 표정을 안 봤는데 뭘 봤다는데. 너 여쪽 보고 말했잖아. 거짓말. 하나. 관심법 물어보았다. 와 권호 씨 미쳤다. 아니 안경 왜 그래? 컴남 컴 굿보이. 아니 형 안경 아예 없어. 아니 호시요 형 진짜 또라이 같아. 아이고 아흥 불꽃 어흥이다 어흥이 이제 안 무서워? 아이고 나 피코랑 이거 한번 찍어줄게. 응. 2부까지 갔다 오는 대본을 둘 다 보고 있었어? 오늘 나눌 수 내가 나눠준다고 했어. 내가 얘 그런 거 알았으면 얘 죽였겠지. 그치. 이번에도 마마 스타 카운트다. 어떤 예쁜 꽃도 젖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대요. 네. 그래서 우리 세븐틴 캐럿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내면서 예쁜 꽃을 피우는 우리 세븐틴 캐럿이 됐으면 좋겠고, 뭔가 남의 기준과 가치에 맞춰서 그 목표를 잡지 않고 우리들만의 기준과 가치로 목표를 잡고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가는 세븐틴 캐럿 됐으면 좋겠습니다.